애드버타이즈먼트 우회 초 비하게티 이미지즈 14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동 땅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다스도 자신의 것이 아니어서 경영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는 식이었다. 지금껏 검찰의 피의자로 소환된 4명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 소환에 응하는 방식이나 조사 태도는 달랐지만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김홍지, 로이터 시나리오형 지난해 3월 21일 검찰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때 미리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듯한 시나리오형에 속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난 지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은 14시간 동안 최순실 씨에게 속았다는 마음이 들어 참담한 심정,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했는지, 말을 사줬는지도 몰랐다, 등 준비된 답변을 되풀이했다. 조사는 당일 밤 11시 40분쯤 끝났지만 다음날 아침 7시까지 7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의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했고 박영 수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다 탄핵 뒤 민간인 신분이 돼서야 조사에 응했다. 조용학 로이터 변호사형 자신이 법조인이기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진퇴를 구분할 줄 아는 변호사형이었다고 한다. 2009년 4월 검찰에 나온 노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최소화하면 서도 방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짧은 답을 주로 했고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냈다, 고 전했다. 로이터 포토그래퍼 로이터 발끈형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골목 성명으로 맞선 발끈형이었다. 지난 1995년 12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그는 서울 연희동 집 앞에서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히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 이에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 그를 체포했고 전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 독방에 수감 된 뒤에도 오 공화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겠다 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 병원에 실려갔다. 로이터 포토그래퍼 로이터 모르쇠형 이와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1995년 11월 대검찰청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서 여러분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모두 내가 안 고 가겠다 고 밝혔지만 실제 17시간 이어진 조사에서는 말할 수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는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